10 이상 나왔어. 너무 많이 좀 10까지 짓다. 셀리보다는 근데 얘를 키워야 된다. 샤롯을 키워야 된다고 했으니까 샤롯한테 이 정도 주자. 친추 받아줄 수 있나요? 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자, 우리 머지기 선생님한테 선물하기. 아, 샤롯 랭크업 가야겠네. 샤롯 랭크업 갈게요. 샤롯은 그래도 쓸만하다고들 하니까 샤롯은 랭크업 가겠습니다. 샤롯은 누구랑 합이 좋나요? 아, 다 간지 납니다. 그래도 PVP에서 은근히 있어. 그래, 뭐 쓸만한 게 있어야지. 아, 이제 부족하네.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데. 아, 옛날에 딱 각인데, 씨. 아, 샤롯. 아, 샤롯을 무조건 들고 장비 던전 돌아야 된다? 왜 필수예요? 왜 필수야? 샤롯이 필수인 이유는 뭡니까? 동그로 톱에 다이아 3개밖에 없어. 방금 뽑기 실패했잖아. 아, 뽑기, 아. 오. 아, 샤롯한테 SSR 장비 좀. 이분 완전 초반이네? 내가 완전 초반이라고? 이게 완전 초반입니까? 중반 아닐까요, 이 정도면? 스토리 티켓이 부족한데, 어디서 수급하나요? 아, 이거 수급해도 지금 자원 쓰는 게 좀 아깝지 않나요? 아, 표식을 남기는데. 표식을 남긴데, 배를 죽이면 추가 턴이 생긴다. 어, 개꿀이네. 표식을 남긴다? 혹시 나 저거 뽑아야겠는데? 표식 있는 애 죽이면 추가 턴이 있어서, 추가 턴 있는 거 개꿀이네. 장비 던전에서 샤롯을 꼭 데려가야 되는 이유. 자, 영상과 그대로 나왔, 자, 영상과 그대로 나왔죠. 샤롯을 꼭 써야 하는 이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PVP에서도 샤롯을 쓰는데 그러면 PVP에서 샤롯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PVP에서 샤롯을 쓰는 이유. 샤롯 없으면 장비 던전 13 절대 못 깨요.